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빼빼로데이 특집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빼빼로데이는 이제 빼빼로를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한테 키 크라고 준다, 아니면 뭐 좋아하는 사람에게 준다, 뭐 사랑을 이루어지게 한다, 막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결론은 빼빼로데이는 빼빼로를 먹는 거잖아요. 뭐 상술이니 뭐니 해도 그래도 빼빼로데이 때 빼빼로 안 먹으면 뭔가 서운하고 나만 조금 나만 빼빼로 못 받았나 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그래서 제가 직접, 저는 줄 사람이 없지만 저한테 빼빼로를 주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한테 빼빼로를 드려야겠죠. 작년에는 제가 바게트로 대왕 빼빼로를 만들어 봤거든요.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 클릭해서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대왕이긴 대왕인데 어떤 빼빼로를 만들까 하다가 요청이 굉장히 많았던 마카롱 있잖아요. 마카롱과 빼빼로를 합친 마카롱 빼빼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마카롱을 처음 만들어 봐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지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해보겠습니다. 마카롱 반죽, 계란 흰자, 설탕, 슈가 파우더, 아몬드 가루. 먼저 안에 들어갈 가루를 채쳐줄 건데요, 아몬드 가루부터. 저는 체만 입자가 좀 고운 걸 썼어요. 좀 고운 반죽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저는 고운 체망으로 두 번씩 다 채쳐줄게요. 이렇게 고운 가루로 채쳐줬고요, 슈가 파우더도 두 번씩 채쳐줄게요. 흰자를 넣고 휘핑해줄게요. 거품이 올라오면 설탕은 3-4회 나눠가며 휘핑해줄게요. 이탈리안 머랭으로 해야 더 맛이 쫀쫀하고 맛있지만 오늘은 편하게 프렌치 머랭으로 할게요. 이렇게 뿔 모양이 생길 때까지 해주고요. 머랭에다가 아몬드 가루 절반하고 슈가 파우더 절반 넣고 거품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히 섞어주세요. 가루 없이 섞였으면 나머지도 넣어주고 저는 여기에 색소 탈 게 아니라서 섞어주면서 마카롱 아주도 같이 해줄게요. 계속 이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요, 반죽을 들었을 때 이렇게 이걸로 그림, 계단, 이렇게 계단이 그려져요. 열어주세요. 이렇게 5개가 나왔고요. 이대로 윗면이 마를 때까지, 시간은 안 정해놓고 그냥 윗면이 마를 때까지만 말려둘게요. 안에 들어갈 필링, 베리류, 딸기 시럽. 그 다음에 이건 초코크림 만들 거, 생크림하고 다크초콜릿이고요. 이거는 데코용으로 이제 코팅용 초콜릿, 그 다음에 화이트 초콜릿, 그 다음에 스프링클. 생크림과 초콜릿은 전자레인지에 15초씩 두 번 돌려줬고요. 잘 섞어주세요. 생크림이 따뜻하게 데워졌을 거예요. 네. 이렇게 잘 섞어서 녹여줬으면 냉장실에 잠시 보관해 둘게요. 냄비에 저는 냉동 딸기하고 냉동 산딸기를 사용할게요. 아니면 딸기잼을 이용하셔도 돼요. 저는 불 켜고 익혀줍니다. 섞어주면서 얘네를 좀 한 번씩 으깨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아니면은 딸기잼하고 딸기 시럽을 섞어가지고 약간 흐르는 농도로 만들어서 쓰셔도 돼요. 저는 약간 프레쉬한 향을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 냉동실에 냉동 딸기하고 산딸기 남은 게 있어서 써버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딸기 시럽을 넣어주고요. 블라인더로 한번 곱게 갈아주세요. 회에 한번 걸러서 이대로 냉장 보관해줄게요. 지금 이렇게 만졌을 때 손가락에 묻어나오지가 않거든요. 150도에서 예열된 오븐에 15분간 구워준 뒤 그 다음에 140도로 온도를 낮추고 색이 날 때까지 구워줄게요.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려요. 네, 이렇게 구워놨는데요. 제가 오븐에다가 위에하고 밑에 넣어놨어요. 근데 저희 집 오븐이 가스오븐이라서 밑에 거는 밑에서 불이 나오기 때문에 살짝 색이 좀 진하게 났고요. 위에 거는 아주 매끄럽게 깨지지도 않고 잘 됐습니다. 이제 초콜릿을 코팅을 시킬게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털어가지고 좀 남은 초콜릿들을 좀 털어주세요. 지금 이렇게 마카롱 빼빼로가 이게 완성이 아니죠. 여기까지는 초코까지는 완벽히 굳혔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필링을 채우고 샌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에다 만들어졌던 딸기 필링. 넘치지 않을 정도만 채워주고 그 위에 사분이 얹어주고. 너무 꽉 누르지 마세요. 살짝 눌러주세요. 살짝. 너무 꽉 누르지 말고 사분이 양을 맞춰서 초콜릿을. 엄마,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화이트 초콜릿을 덜 녹였나봐요. 스프링클도 올려주고. 그래, 스프링클이 다 해주겠지 뭐. 스프링클아, 너만 믿는다. 듬뿍 뿌려주면은 묻는 게 있을 거고 안 묻는 게 있겠지. 스프링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제 좀 바를만 하네. 여러분, 스프링클 꼭 사세요. 스프링클은 망친 것도 이쁘게 해준답니다. 지금 옆면은 초코가 가득 차있는 상태입니다.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빼빼로 마카롱! 이게 들고 먹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호러물이 됐어요. 호러물이. 대박.
진짜 새콤해요. 이게 갑자기 소스가 됐어. 찍어 먹어야 돼. 살 찢은 거 진짜 맛있어. 접어서 한입에. 제가 마카롱을 처음 만들어 봤거든요? 제 손으로 직접 마카롱을 만들 수 있다는 것부터가 신기한데, 제가 크게 만들었잖아요. 작은 것도 혼자서 만들어 본 적이 없고, 이제 학교에서 다 같이, 학원에서 다 같이 만들어 봤는데, 혼자서 이렇게 대형 마카롱을 만들 수 있다는 거에 저는 진짜 감격, 진짜 스스로 칭찬을 하고요. 다시미한수가 안에 들어간 딸기 필링이에요. 왜냐면은 마카롱도 약간 달콤하면서 고소하고 초콜릿도 달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간 초코 필링도 단데, 제가 설탕을 안 넣고 딸기 시럽이랑 이제 냉동 딸기, 산딸기 이런 걸 이용했잖아요. 설탕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안 넣는 게 진짜 다행이었어요. 이게 완전히 새콤한 거예요, 맛이. 그래서 이제 초코하고 딸기가 잘 어울리잖아요. 초코의 꾸덕함과 그 다음에 마카롱의 쫀득함이 이렇게 입안을 감싸다가 이제 혓바닥에 이제 딸기 필링이 주르르 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마카롱이 이렇게 맛있는 걸 이제 알아가지고, 제가 마카롱을 맛있는 걸 진짜 알았으면 진작에 마카롱을 많이 만들 걸 좀 후회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마카롱 영상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빼빼로데이 특집으로 만들어본 대형 마카롱 빼빼로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빼빼로 많이 많이 받길 바래요. 그리고 맛있는 빼빼로도 직접 만들어보면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